근데 이제 좀 본격적으로 귀신들이 좀 나오는 것 같네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저거 뭔데요? 저거 뭔데요?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무료 인디 공포 CCTV 감시 게임. 저번에 CCTV 공포 게임이 한때 엄청 유행했었죠. 이번에도 다른 분이 간단하게 CCTV 공포 게임을 하나 만드셨는데 뭐 한번 플레이 해봅시다. 뭐 별다를 건 없고 이게 막 갑툭튀가 엄청 심하거나 그런 게임도 아니어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려고 가지고 와봤어요. 근데 언제나 참 CCTV 게임은 좀 뭔가 이렇게 사실적인 그래픽, 진짜 CCTV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참 사람을 긴장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대표적인 CCTV 게임이 1, 2, 그리고 세 번째 시리즈가 나왔는데 세 번째 시리즈부터 CCTV가 아니라 직접 발로 뛰면서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올려야 되는 그런 게임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새로운 시도를 한 건 좋았는데 CCTV라는 틀에서 벗어난 것 자체부터가 나는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 새로운 시도는 좋은데 별로여서 저는 그 시리즈를 안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하고 있었다가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다른 제작진이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달라지고 있는 거 맞아? 이거 좀 바뀌었냐? 여기에 방 장소가 보이죠? 릴렉싱 룸. 여기에서 물체가 바뀌었다? 오? 없네? 어? 야, 이거 없었는데, 어? 이거 없었는데, 아, 카메라. 스튜디오. 고스트. 이거 유령 아니야? 이거? 사진이 바뀌었는데? 이거 뭐라고 해야 돼? 리포트. 스튜디오. 오브젝트가 바뀌었음. 한 번 더. 오브젝트가 움직임? 엑스트라 오브젝트. 이거, 이 의자 100% 없었거든요? 아니네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려고 가지고 와봤어요. 의자가 있었나 봅니다. 네, 의자가 있었고 원래대로 고쳤고 이제 다른 데를 찾아봅슬레이. 뭐지? 아니 애초에 오브젝트가 눈에 익지도 않는 의자가 왜 여기 있죠? 릴렉싱 룸. 오브젝트 체인지드. 물건이 바뀌었다? 바뀌었다는 아닌 것 같아요. 어? 됐네. 어, 오케이. 의자가 여기로 다시 원래대로 갔고요. 어, 무서워. 어, 리빙룸. 물건 바뀜. 어, 되게 게임 오버가 안 되고 잘 버티고 있네. 나란 존재 대단해요. 어? 뭐야 이거 사다리가 생겼어. 입구에 엑스트라 오브젝트 추가 사물. 어, 나도 게임 오버 될 줄 알았는데, 어? 이거 쓰러졌어. 갑자기 막 보이기 시작하네요. 오브젝트 체인지드. 무슨 소리야 이거. 리빙룸 카메라가 이상해요. 카메라 에러.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바뀌고 있는 거지?
바뀐 게 있나요? 뭐야 나 왜 이렇게 잘해 짜증나게. 빨리 죽었어. 죽었으면 좋겠어. 죽고 빨리 깔끔하게 끝내자. 나 안 하게 이 게임 하기 싫어. 무서워. 어? 여기 뭐가 생겼어. 베드룸 엑스트라 오브젝트. 이거 없었거든. 2시까지 버텼고 지금? 지금 경고 떴거든요? 이거 진짜 게임 오버 되겠는데? 나 지금 못 찾고 있는 거 맞지? 릴렉스룸에 뭐가 좀 다른 거 있는 거 같은데? 아닌가? 오! 고쳐졌어! 뭐가 고쳐졌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고쳐졌어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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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아 경고가 또 뜬 거였구나. 아 나 안 고쳐진 줄 알았다. 리빙룸? 오브젝트 바뀜. 사진 무서워. 웃고 있어. 아 액자에 사람 얼굴이 있었어요. 어? 이거 움직였어. 대놓고 움직이네 이제 막? 내가 만만해? 내가 이런 것도 발견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보고 있지 않았으면 못 찾았다 저거 절대. 어떻게 계속 버티고 있네요? 계속 경고는 뜨는데. 바뀐 거 없어? 무사왕 뭐 나올 것 같아. 어? 이거 사다리 생겼어요. 엑스트라 오브젝트? 여기 사다리가 생겼네? 원래 없었잖아. 침실 침대 서랍이 열려있다고? 이거 원래 있던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 죽을래? 여러분 저 죽어요. 안녕히 계세요. 릴렉싱 룸 창가에 뭐. 어? 뭐야 문 앞에 뭐 이상한 거 생겼어. 이거 없었잖아. 목마같이 생긴 거. 어 됐다. 어? 뭐야 여기 양초 있었던 거 같은데 없어졌네? 양초 다시 갖다 놔줬네요. 귀신이든 누구냐? 아 깜짝이야. 아이 뭐야. 고스트 놀라라. 꺼져. 귀신이든 누구든 내 양초를 건드리면 자체는 거임. 감히 내 생필품을 가져가? 기질라고. 근데 이제 좀 본격적으로 귀신들이 좀 나오는 것 같네요. 왜이래요? 저거 뭔데요? 라이트 아노말리. 불빛 이상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카메라 오류인가? 카메라 오류? 어비스? 어비스인 것 같은데? 그지? 무형의 무언가. 어, 아닌가 봐. 카메라 에러가 맞나? 뭐라고 해야 돼? 카메라 오류로 해보자. 기타인가 봐. 기타, 언노운. 야, 이겨라, 진짜, 막, 일단, 또! 죽었네요. 아, 다행히 막, 게임 오버된다고 갑툭튀가 나오거나 그런 거는 아니어서. 자, 처음부터 다시 해봅시다. 저게 어떤 현상인지를 빠르게 캐치를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일단 스캔 쫙 해봐. 뭐가 달라지는지 미리 사물을 다 파악을 해놔야 되니까. 자, 이렇게 잘 있고요. 이제 슬슬 시작하겠죠?
왜 시작을 안 하지? 했는데 내가 눈치를 못 채는 건가? 야, 뭐 좀 바뀌어봐. 이제 경고 뜰 때까지 계속 누적시켜놨다가 이제 경고 뜨면 아 확실히 뭐가 있구나 하고 이제 찾으면 됩니다. 진심 하나도 안 보이는데? 나만 그래? 여러분들 뭐 찾았어요? 어? 캔들이 사라졌어요. 뭔 소리지? 맞췄을 때 저 효과음이 꽤 마음에 드는구만. 거시.. 어? 아 깜짝이야. 아 왜 지 혼자 자빠지고 난리야. 조심히 자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구닥당 하고 바로 넘어지네. 아이씨 대놓고 그냥 아니 쳐다보고 있는데. 어? 여기 뭐 사라졌어요. 뭔진 모르겠는데 뭐가 사라졌어요. 확실해요. 이것도 방금 뭔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움직였나? 이거 봐, 양초 사라졌고 이거 뭐가 바뀌었는데? 방금? 커졌다고? 빛? 아, 그냥 커졌네. 아, 커진 거구나. 오, 이렇게 대놓고 바뀌어서 어? 귀신으로 바뀌었다. 대놓고 바뀌어가지고 알아챘지 아니었으면은 몰랐을 거야. 커진지. 자, 굉장히 잘 잡고 있죠? 어? 이거 튀어나왔다. 이게 데모 버전의 게임이다 보니까 완성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 막 자잘자잘하게 바뀌지 않고 바뀌는 것들이 그냥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 문 원래 열려 있었냐고? 어. 아주 잘. 원래부터 아주 깨끗하게 잘 열려 있었죠. 어? 바뀌었다. 거의 대부분 오브젝트 체인지드라고만 선택을 하면 대부분 다 처리가 되긴 하네요. 원래 의자가 저 이렇게 밝았었냐고? 어. 완전 밝았어서 완전. 릴렉싱의 선반 아래쪽에 의자 원래 있었습니다. 네. 어? 이거 원래 있었냐? 원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 여기 원래 옆에 의자가 있었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원래 없었어요? 오! 정말이네? 그리고 어! 야! 이거 움직였어.
어? 이거 왜 쓰러져 있어? 딱 걸렸죠? 다시 세우고. 어? 여기 의자 또 붙어있다. 애가 장래희망이 스파이더맨이었나봐. 요즘 애플스에서 스파이더맨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던데. 아,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여긴 뭐 크게 바뀌는 게 없다. 또 바뀌는 게 없나? 오류마저 리듬을 타는 당신은 대체? 어? 바뀌었죠? 어, 대놓고 바뀌었죠? 프로젝트 체인지드. 릴렉스 룸에 벤치요? 벤치 이거? 뭐, 벤치가 뭐 어쨌다고. 3캠에 동그란 방석 두 개 있지 않았냐고요? 이거랑 이걸 착각한 것 같은데? 이거 원래 하나였었어. 아니야, 벤치 있었어요. 계속 내가 신경 쓰고 있었어. 이거 있었어! 있었어! 날 믿어. 이제 3시이네요. 6시까지 버티면 되지 않을까요? 거의 대부분의 게임들은 다 6시까지 버티는 거니까. 어? 어? 왜? 아, 깜짝이야. 의자 옆에 동그란 게 생겼다고? 뭐 말하는 거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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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의자? 스튜디오? 어! 이거 뭐야? 의자 옆이 아니라 의자 앞이잖아 이건! 어? 빛!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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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엑스트라 오브젝트 침착하게 하고. 저 그림자 뭐지? 저 어떻게 해야 돼? 그림자 섀도우 아노말리 그림자 이상현상. 좋아요. 수정 잘해주네. 직원들이 아주 유능해요. 어? 저거 언노운이지? 잠깐만, 저거 바뀌잖아. 릴렉스룸이 아니라, 그치. 이게 언노운이 맞을까? 이게 뭘까요? 스페셜 아노말린가? 아, 그렇구만. 알아버리고 말았구만. 이제 두려울 게 없, 어? 목마 또 생겼다. 얘 보니까 계속 변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패턴을 외우면, 뭐, 질 수가 없어, 이건. 대충, 변하는 양상이 다 비슷해서.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냐? 이렇게 뭐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지. 벌써 4시야. 뭔 소리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언노운으로 한번 해보고. 빛 아닌 것 같은데? 빛인가? 라이트 어노말리. 에? 벌써? 경고가 떴는데요? 에? 어? 여기 또 하나 있어. 빛. 여기 원래 밝지가 않았는데 여기 뭐가 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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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어, 여기, 여기 유령 있다. 왜 벗고 있니, 너? 유령이 아니라 인트루더 같은데? 침입자. 오, 나이스 에이스. 빠르게 수정. 리빙룸에도 오브젝트 바뀌었고, 사진. 빨리빨리 정리하자. 이건 뭐 공포게임이 아니라 야겜이네. 좋은데? 어, 깜짝이야. 어 뭐야 더러워. 왜 저러고 있는거야. 저기 형 니 집 아니거든요? 나가실래요? 어 내가 나 중요 부위 노출되는 줄 알고 순간적으로 놀랬는데 없어. 없으셔. 안타까운 분이셔. 어 깜짝이야. 카메라. 잘 하고 있지? 어? 이거 의자가 돌아갔네. 이제 한 시간만 버티면 되는데. 오, 사다리 추가요. 안전하죠? 지금 경고창도 안 뜨고 있고. 너무 잘하고 있네. 아, 또 이렇게 게임 하나를 클리어 해버리는 건가. 어, 깜짝이야! 뭐야, 이거! 어, 기분 나빠.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언노? 귀신? 됐다. 아, 이거까지 까밖에 개새. 아우 뒷골이. 아 놀래가지고 아우 온몸이 경직됐네. 아 이 거의 다 와가지고 여기에서 이러네. 아 나 참 씨. 거의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15분 남았다. 15분 이 정도면 뭐 지금 가만히 있어도 이거 게임 클리어 할 것 같거든요? 했는데 6시 넘어서도 게임 계속되고 막. 아이야! 왜 그러냐, 야! 아주 자기 집안이세요, 어? 막 돌아댕기네. 꺼져. 어? 추가 오브젝트. 어? 클리어 했다. 시설이. 안전해졌습니다. 당신 일 짱잘해요? 이러고 끝났네요? 되게 심플하게 즐겨본 무료 데모 버전의 CCTV 관찰 게임이었습니다. 이게 되게 아이먼 옵저베이션 듀티의 좀 순한 맛. 그리고 이제 돈을 내고 유료 버전으로 하고 싶으시면 아이먼 옵저베이션 듀티를 스팀에서 구매를 해서 플레이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약간 맛보기 용인 것 같네요. 무난무난하게 잘 깼다. 자, 뉴 시프트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 아, 뉴 시프트 맞아? 게임 이름이 뭐야? 그러고 보니까.
I am the caretaker였네. 와, 나 게임 이름도 얘기 안 해주고 시작했어. I am the caretaker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